이 교재 전체가요. 전체가 딱 완결성이 있습니다. 요 12페이지까지가 끝날 때마다 읽으시면 좋아요. 여기 12페이지까지가 성경 안에서 칭의, 성화, 영화 요 세 가지 주제로 제가 가려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뽑힌 내용들만 주로 읽으시면 또 성경의 핵심을 요 세 가지 키워드로 계속 읽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예, 그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저 그림 보면서 한번 다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상기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이고요. 영, 혼이 있고 생각, 감정, 오감이 사실은 혼이죠. 그리고 그 이 오감의 대상이 되는 육체. 또 뭐 육체와 이제 또 세계가 한 세트죠. 육체. 우리 육체, 꿈의 육체는 꿈의 세계의 육체를 갖고 있죠. 꿈꿀 때. 자, 생시에서는요. 깨어있을 때는 이 세계의 육체를 갖고 있죠. 육체와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육체 그러면 이 세계가 이미 전제된 얘기예요. 뭐 이 성령이라는 건 우리의 영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을 못 깨달았다 그러면 사실은 혼으로만 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영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혼입니다 라고 한다면 영은 뭘까요? 모르죠.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세요. 특히 이 육의 쾌락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혼, 이런 예, 육에만 집중하는 요 혼을 우리가 겉사람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 욕심을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아오는 제가 얘기하는 고등 침팬치의 삶을 살고 계신 마귀의 자녀, 혈육의 자녀, 육신으로 나왔다는 거죠. 육으로 이렇게 전승되는 그런 혼들은 육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는 혼들은 육으로 전승되는 혼들은 영을 모르고 삽니다. 특징이에요. 그게 영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춰버렸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이 육의 세계에서 고생해라. 이게 창세기입니다. 육의 가죽 옷을 입고 육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주 고생해라. 하느님으로부터 이 사실 추방된 거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원죄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요. 성령과 이 혼이 서로 소통되지 않아요.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요. 육의 세계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그게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이제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예언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간간이 계속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인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제 예정되었고 그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열매가 되주심으로써 이제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이제 작동된다. 이 기점을 알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지만 기독교적으로 예수님은요. 지금 다른 종교의 성자들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뭐 부정하지도 마시고 그냥 지금 신약 안에서만 바라봐 주세요. 그 경전을 볼 때는 그 경전에 빠져서 보세요. 불경 볼 때 예수님 안 나온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렇죠. 불교 또 성경 보면서 왜 부처님에 대한 언급은 없냐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 여러분 성인들이 그냥 허공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그 시대, 그 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 얘기가 왜 나오고 저 인도에서 예수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자기들 문화 속에서 이 성령의 뜻을 이 진리를 구현하려는 게 성자들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도를 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화, 믿음, 신념을 다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원죄 때문에 쫓겨나서 우린 하나님하고 단절됐습니다. 육신 주머니에 갇혀서 고생하는 게 가죽 주머니에 갇혀서 고생하는 게 우리 팔자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인해서 시작될 거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한 하나님으로 추방됐던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뭐죠? 아니 반대로 그래야지. 추방됐던 그림 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됐던 게 아니라 이제 이 혼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혼이 하나님을 따른 혼으로 거듭나면 이때의 이 혼은 예,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는 예, 양심적인 존재가 되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마귀 자녀. 아니면 이제 혈육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랑 혈육을 어떻게 같이 칩니까? 한데 이겁니다. 혈육이 그럼 마귀입니까? 아니고요. 혈육도 다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물인데 혈육에만 빠져있는, 혈육에만 빠져있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용입니다. 혈육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혈육의 자녀, 영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자녀가 아니고 혈육의 자녀, 혈육만 알고 혈육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피와 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를 혈육의 자녀,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피와 살로 전승되고 있는 고등 침팬치죠. 그냥 이 고등 동물이에요. 그런데 고등 동물이 영을 만나면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립니다. 양심적 존재가 되고 예. 자기 좋은 것만 쫓는 욕심의 존재에서 하나님 좋은 걸 따르는 양심의 존재로 거듭나게 그래서 고등 침팬치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하느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러라고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러라고 하느님이 창조했지 이 길로 가라고 창조한 게 본 뜻은 아니었다. 인간이 원죄를 통해 이런 길을 밟았지만 하느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고생을 겪고 다시 거듭나는 거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 돌아온 탕자 있죠. 돌아온 탕아가 되라고 이렇게 큰 설계를 하신 거라는 게 사실 큰 설계를 하신 거니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에덴 동산에서 원죄 때문에 쫓겨나서 고생을 하다가 그때 쫓겨날 때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얻었단 말이에요. 이쪽은 이제 선악과는 얻은 단계예요. 고등 침팬치도 선악에 대한 시비는 해요. 따지기는 해요. 결론을 못 내서 그렇지 선악을 따져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따져요. 하느님 뜻대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선악과 먹고 나서 자기가 이제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부끄럽다. 자기들이 이제 막 계산을 하니까 하느님이 나타나서 누가 그렇다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뜻이냐 내 뜻이냐 이걸 묻는 거죠. 누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너의 판단이 근거가 뭐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냐. 인간들이 선악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답은 생명과까지 먹어야 끝나는데 생명과는 그때 하느님이 안 줬어요. 선악과만 사실은 먹여서 쫓아낸 겁니다. 그럼 이제 구르고 살면서 혈육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선악은 또 엄청나게 따져요. 답이 안 나서 그렇지. 고등 침팬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선악을 그렇게 안 따져요. 인간은요. 선악을 따지는 이성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요. 이성 능력이 있는 침팬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짐승하고 달라요. 이성이 달려서 옳고 그름을 겁나 따지는 침팬치입니다. 근데 속만 시끄럽지?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선을 추구하질 못해요. 온전히. 좋아하고 따지긴 좋아하고 해보고 싶어도 하는데 막상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준 거죠. 근데 율법을 한계는 뭐냐? 율법은 선과 악이 뭔지 이성한테 잘 가르쳐주긴 해요. 이성적으로 알 수 있죠. 아, 십계명을 따르는 게 선이다. 이걸 어기면 악이다. 다 이해했죠? 그럼 해봐라. 해요. 하기까지 하는데도 속마음이 시커멓게 할 수도 있어요. 겉은 따라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은 시커먼데 겉은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따지기만 잘하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욕심쟁이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같은. 그래서 바리새파를 아주 세게 공격하는 게 기존의 모든 지금 이 처지를 바리새파로 상징하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대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지 마라. 생명과 먹고 생명과가 사실은 이제 성령이죠.
이 생명과가 영생을 주는 성령입니다. 영생을 주는 성령을 만나서 이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에덴 동산 들어간다. 생명과 먹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가 상징하는 게 이제 성령을 처음 만나는 것도 사실 다 생명과랑 연결돼 있죠. 근데 생명과가 온전히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를 온전히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영생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영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걸로 영생을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생명과는 이제 흰 두루마기를 입은 걸로 생명과를 먹은 걸 상징합니다. 생명과를 온전히 먹었다는 얘기는 왜냐면요. 영생, 사실은 성령 자체가 영생의 상징인데 이게 생명이거든요. 성령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성령을 얻는데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칭의, 성화, 영화. 제가 늘 얘기하는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아는 단계.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구현하는 단계. 그리고 이런 이 성령이 진리를 구현함으로써 이 뭐라고 할까? 이게 기존에 이게 육신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죽어 없어질 육신 말고 새로운 육신까지 얻게 해준 단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만 영생 그 자체에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모든 성령의 작용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돼요. 더 이상 죄 짓는 마귀의 어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드러나요. 왜? 성령을 알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음을 알았으니까. 나는 내 몸이 성전이 돼버린 거고 내 마음도 성령을 담은 그릇이 됐고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화는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의 진리에 따라 내 모든 삶을 영혼 육을 온전히 거기에 맡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가 얻어져서 영생이 1차적으로 완결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요한복음에서도 강조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요 영생 주러 왔다고 계속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한테 저게 뭘 상징하느냐.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간다는 거. 그분들한테 그게 제일 가슴 뛰는 일이에요. 제일 가슴 뛰는 일이 뭐냐.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 쫓겨났다는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원래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게 역사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통치 밑으로. 그때가 참 따사로웠는데 그때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그립듯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던 때가 제일 그리운 거죠. 다시 들어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복귀시켜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거고 사람의 아들로 왔더라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랑 구별시키는 게 그분 덕에 인류가 다 들어가면 그분은 다른 인류랑 구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죠? 성자 중에 성자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그분으로 인해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게 됐다. 동양에서는 개벽이라고 할 만한 어떤 아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스타트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고 간 뒤로 무수한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지구 곳곳을 이 채워가는 중에 그 어떤 그 수가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제 지상의 천국이 임함으로써 이 지상의 에덴 동산이 다시 펼쳐진 그런 사건으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시작과 끝이 딱 수미일관이라고 그러죠. 연결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통으로 들어오죠. 성경 전체의 어떤 큰 그림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뜻이 구현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 인류가 아무도 영생을 못 얻었다 보면 실패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음 오셨을 때는 큰 성공을 바라고 오신 건 아니겠죠. 씨를 뿌리고 가신 거죠. 이미 봄은 왔다. 봄으로 치면 나는 봄이 왔다. 이제 그대들이 나는 개나리 폈다. 춥지만 지금 개나리 하나 폈으니까 봄인 줄 알고 각자 개나리를 피워서 봄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성경대로 이제 가을 분위기죠. 성경은 가을 분위기라면 내가 첫 열매가 됐다. 인류에 이제 그대들도 다 열매를 잘 익게 해가지고 수확의 계절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심판의 계절이 수확의 계절 때 열매가 딱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서 걷어갈 수 있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이제 열매를 본격적으로 열매는 이미 맺혔다고 보고요. 아, 없는 사람도 있겠지. 열매를 못 맺은 사람도 있고 맺은 사람들은 그걸 익어가게 해가지고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익어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익어서 수확 제대로 해라. 올라가라. 천국에 제대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뭐 봄 비유를 해도 맞고 가을 비유를 해도 맞습니다. 느낌 오세요? 지금 가야겠다. 지금 지구에서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어디 갑시다 하면 이제 사입입니다. 자꾸 어딜 가자고 하면 그냥 여기서요. 여러분들은 칭의, 성화, 영화를 얻어서 이중 국적자가 되셔야 돼요. 자꾸 어디 뭐 피지로 어디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천국이 왜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지구 자체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구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당신 마음에서요. 예수님이 어디서 천국을 이뤘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 험악했는데 로마 식민지로 본인만 혼자 천국에 사신다고 주장했, 나한테는 천국 왔다. 혼자 어디 왔다는 말입니까? 본인 마음에 왔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온전히 성령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성령 뜻대로만 한다. 그럼 거기 천국 온 거죠. 하나님 뜻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천국이 구현된 거죠. 천국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천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이 돼도 남의 눈에는 안 보여요. 남의 눈에는 그냥 여러분, 저기 저 슈퍼집 누구 이렇게 보이죠. 그 내면에 영화까지 이루어졌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특히 영화의 비밀은, 영화는요, 호흡이라는 게 숨결인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게 숨결입니다. 성령의 다른 뜻이 숨이에요. 숨. 에너지나 숨. 성령의 왜 성령이 영생의 성령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든 우주적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진리. 진리도 품고 있죠. 그리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이 권능에요. 에너지 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결이라는 게 우리 숨 쉬는 것도 성령으로 인해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 의식도 안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숨을 다 쉬게 해요. 살게 해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영을 자 저기서 영 차원에서 성령을 깨닫고 혼 차원에서 혼과 육 차원에서 성령의 뜻을 따르고 나면 이 영적인 육체까지도 영적인 육체 영적 육체가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완결돼요. 이게 열매가 맺은 거면 열매가 이제 익어서 이때 이제 수확이 되는 겁니다. 수확까지. 여기서 이제 익음, 열매 맺음, 익음, 수확. 결실을 완전히 맺는 거죠. 그래서 영생, 이 칭의, 성화, 영화는 이렇게 3단계로 보셔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면 익어서 수확이 된다. 그럼 수확이 된 뒤에 뭐 합니까? 사실은 성화, 영화가 계속되죠. 사실은 칭의까지도. 왜? 계속 더 의로워져야죠. 더 거룩해져야죠. 더 영광스러워져야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는 완덕의 경지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이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랑 막 어깨동무하고 바로 우리 이제 말 까죠? 이렇게 지내실래요? 같이 영생, 영화 얻었는데 말 까죠? 그런 소리 할까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라고 항상 함부로 겸상하지 마라. 뭐 겸상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갈 길 아직 멀었다. 그리스도처럼 나는 온전히 성령으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 나올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뜻 따르기도 벅차지만 그 벅찬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칭의, 성화, 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 경지랑 또 바로 우리가 어깨동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완덕을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덕은 뭐냐? 간단해요. 칭의, 성화, 영화의 극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칭의, 성화, 영화의 극치. 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 머리에 박혀 있나 봐요 이게. 이렇게만 살면 인류는 살 수 있어. 성령이 저를 통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올 얘기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요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이런 관점 알고 봐도요.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안 읽혔던 구절이 보이고 읽히고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내가 이제 나도 여기 동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문제까지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당장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이 경전 읽으면 뭐합니까? 다 남의 거지. 예. 성령을 만나려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전 팁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만나려면 몰라 괜찮아 하세요. 판단 중지하세요. 속세의 모든 곳에 관심을 끊으세요. 보세요. 혼이 육으로만 치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치다는 혼을 한번 끊어보세요.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몰라라고 하세요. 몰라. 육체적 모든 쾌락 그리고 심지어 이 생각, 감정, 오감, 혼적 작용에 대해서도 몰라라고 해보세요. 그럼 육체를 향한 혼의 작동이 멈추겠죠. 육체를 최고로 알고 살아가던 혼의 작동이 멈추겠죠. 혼의 작동이 멈추면 영이 드러납니다. 왜? 영은 원래 여러분의 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다 하고 일체의 판단을 중지하고 계시면 성령은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원래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게 중세 수도사들이 쓴 무지의 구름이라는 그 책에도 무지, 모른다의 구름에 빠지면 모세가 구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 그거 하나랑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중세 뭐 묵상 최고의 달인이시죠. 그분이 쓴 모든 글에서도 세속을 향해서 모든 관심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라.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몰라 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는 걸 다 몰라 해버리시고 예. 이 하나님이 또 어떤 존재죠? 성령이 성경에서 I am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나. 스스로 있는 나로서만 존재해 보세요.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있는 나 자신에만 집중하시면서 일체의 판단을 끊으시면 예. 여러분 만약에 배고파 그러면 나는 배고픈 나가 돼요. 제약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또 배고픔에 기대 있는 내가 돼요. 그거 끊어버리시라고. 배고파 끊어버리고 난 뭐만 남아요? 나요. 어떤 제약도 없는 나요. 그냥 스스로 있는 나요. 예. 뭘 하고 싶은 나. 그럼 또 거기에 제약이 돼요. 그거 몰라 해버리면 그냥 나로 돌아와요. 뭐든지 내 마음을요 어딘가에 끌려가지 않게 어디에 기대지 않게 만들고 나 홀로 스스로 있게 만드시면 그게 I am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불교에서 견성했다고 하는 거고 예, 기독교에서는 성령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 이게 열매가 맺을 정도면 일시적으로 성령 한번 만나고 내일 못 만나고 열매 맺은 건 아니죠. 예, 늘 만나야 열매 맺은 겁니다.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할 때 바로 열매 맺지 않아요? 나 오늘 성령 체험했어요. 몇 분 정도? 5분 정도요. 지금은요.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지. 그럼 이게 열매 맺은 겁니까? 이게? 열매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 맺었다고 하려면요. 늘 그래야 돼요. 늘. 그게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이제 열매를 잊게 해야겠죠. 잘 잊게 만들려면 성화의 노력. 이 십자가에 여기서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에 따라 내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열매가 익은 거고 지금 한국교회는요. 열매가 맺혔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데 또 뭐 이거는 더더구나 말이 안 되죠. 지금 열매를 잘 익어가게 가꾸고 있는지 자기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칭의라고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11조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누가 좋을까요? 이러면 그 교회 영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좋겠죠. 여기 노매 회사에 되게 여러분들 우수한 사원이 돼서
우수한 사원으로 안 끝나고 우수한 고객까지 대주시고 탈탈 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원래 이 자본주의에서 하는 짓들이 그럽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나쁘다고는 안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그 굴리는 마음은 다이 육에 끌려간 마음들이거든요. 그렇죠? 자본주의도 만약에 양심꾼들이 굴리면 또 모습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육에 환장한 사람들이 굴리는 자본주의라는 건요, 자기 재미 보면 다 최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남들은 착취해서 집어먹는 게 최고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뭐 다단계를 했다, 뭘 했다, 결국 그 물건 자기가 쓰고 있죠. 자기가 쓰고 자기가 월급 받고 자기가 쓰고. 그래서 쫙 빨다가 더못 빨게, 빨릴 게 없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더빨게 없으면 뱉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마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약육강식의 논리. 그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눈에는. 성령에서는요. 반대로 성령과 만나면 나를 무섭게 양심으로 내몰아요. 양심하다 죽어버리라고 막. 그것도 무섭죠. 무서운 논리가 또 있어요. 이 우주에 두 개의 무서운 논리가 있어요. 호리피에, 욕망만 추구하라. 너의 성공만, 너의 이익만 취하라. 남의 이익에 신경 쓰지 마라. 짓밟아라. 반대로. 모두의 이익을 신경 써라. 모두가 좋아야 선이다. 모두에게 해로운 건 악이다. 내 안에서 두 논리가 충돌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힘들다고 한게 그거예요. 자기 안에 두 개의 무서운 논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의 논리와. 성령을 깨달아 놓으니까. 그게 칭의에서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성화 단계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성령 불이 꺼지지 않게 해놓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무섭게 성령의 진리로 날 압박해요. 너가 받고 싶은 걸 나한테 해줘라.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호구된다. 계속 두 논리가 이제 충돌해. 먼저 남이 뺏기 전에 네가 먼저 뺏어라. 먼저 먹은 자가 임자다. 막 이런 게 자꾸 안에서 올라오면 두 개가 충돌하면 매사에 힘드시겠죠. 그걸 노래한 게 로마서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쓰는 거예요.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 너무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괴로운 사람이다. 내 안에서 두 법이, 하나님 성령의 법과 이 죽음의 법이 계속 충돌한다. 날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귀의 법과 영생을 주려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실존적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성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가 더 편해요. 칭의 단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꾸 명상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만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따뜻해요. 좋아요. 엄마 같아요. 막 이러면서 계속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같아요 하면서 너무 좋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는요. 자, 이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평안 속에서 세상 속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 성령의 법을 이 지상에 구현해 봐라 하고 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기 싫으면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겠죠. 이러면 불교에서 소승 그러는 거예요. 나오면 대승.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소승. 나가서 뭐 합니까? 자리 이타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도 천국에 살게 만들고 남들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사도가 하는 역할. 그 사도가 대승보살도의 그 보살이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 모를걸요? 우주적으로는 구별이 될까요? 바울을 보살인가요? 사도인가요? 지구에서는 종교 다르고 언어 다르니까 구별이 쉽지만, 저 영계 천국에서, 둘다뭐 똑같은 거죠, 사실은. 지구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게 보여요. 그냥 거기서 보면 똑같이 다 천사들이겠죠. 그쵸? 천사들이죠, 다. 여러분도 바로 천사가 되실 수 있어요. 하느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천사죠. 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왜 따로 있어요? 그렇죠? 보살이 뭡니까? 깨달은 인간. 천사도요. 인간 중에 하나님 따르는 인간. 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불교가 하면 그대로 다 있어요. 다른 용어로 다 있어요. 똑같은 거 알아내서 다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거부터 잘하세요. 일단. 그런다고 막 남의 종교 기웃거리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 얘기 들으면서 본인 종교부터 좀 성경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출해서 교회 크게 지어라 이런 말이 거기 있을까요?
교회 당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때는 교회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본질이 뭔지 지금 집중을 못 하시면 자꾸 주변에만 빠지십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거 얼마나 이룩했는가가 본질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본인이 열매 맺은 것 같으려면요. 늘 일단 성령의 평안 속에서 여러분이 푹 빠져 살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나의 영이 사실은 성령이시고 이 혼과 육은 혼과 육은 성령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곧장 혈육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추락해버린다. 요 진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만 내 혼과 육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놓쳤다. 성령을 놓쳤다. 또 체험하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저 진리가 내면에 확고하게 들어서야 돼요. 내 존재의 진리가. 내 마음의 구조죠, 사실. 내 마음은 저런 구조로 굴러가고 있고 뭐 마음만이 아니라 이제 겉으로 드러난 육신까지 연결해서 내 마음과 육신은 저런 식의 원리로 하나님 안에서 원래 굴러가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곧장 마귀의 자녀로 떨어지게 된다는 진실, 정확하게 인가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여러분 삶에서 이제 성령이 늘내 마음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저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다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칭의죠. 왜이 얘기를 드리느냐? 전후사정도 모르고 성령 만나서 좋다고 있으면 칭의라고 할수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또 대척점에 있는 힘, 마귀의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내가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게 칭의인데 칭의라는 게 뭔지 모르면서 여러분이 그냥 성령 체험 한번 했다는 걸로 난 의로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게 그건 코미디입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정도 진리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그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성령과 함께 할수 있는지 먼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24시간의 구애를 받을까요? 성령님이 지쳐서 한 4시까지 계시다가 5시쯤엔 좀 피곤하다 하고 사라지신,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잠을 자도 우리를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지금 숨 쉬고 뭐 하고 내 몸뚱이 하나 모든 움직임도 성령님이 다 관리해 주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살고 계신 건 지금 심장 알아서 뛰고 있겠지 뭐 알아서 오장육부 돌아가고 있고 우리 몸 육신의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겠지. 누구 믿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성령. 그래서 이런 진실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연습을 일단 하시는 거 이때 성령님과 만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알기. 두 번째로 여기로 오면요. 이제 성화는 성령님의 진리를 이 지상에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요. 이제 무수한 어떤 실전 경험 속에서 실력이 들어갑니다. 지금 곧장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야지 하고 곧장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셔서 하면요. 바로 몇번 해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아시고 잘안 된다. 다내 마음 같지 않더라. 사실 나의 판단에도 확신이 없고. 자,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수많은 실전 경험 속에서 이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뜻이다. 이게 내 뜻이고 이게 성령의 뜻이다가 선명히 식별되면서 내 뜻, 49% 이하, 성령의 뜻 51% 이상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문제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맺고 반대로 해 놓으면 항상 뭔가 찜찜한 결과물을 낳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이해 못 하시면 감을 못 잡아요. 이거는 완전히 실전입니다. 실전에 나가셔서요. 어마어마하게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서 본인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감이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거야. 느낌상으로도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이 정도로 성령님과 자명찜찜의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할 정도, 기본은 소통할 정도 해놔야 돼. 정밀한 건못 잡아도 큰건다 잡을 정도는 해놔야 어디 가서 기본은 합니다. 이거 못하면요, 분명히 말 나옵니다. 예. 성령님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모두에게 내재돼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뭐라고 해요? 제 안에서 양심하라고 했는데 말안 듣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럼 저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고 끝낼 수 있어요.
저거 좀, 저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배후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의 말도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사심으로 하는 말인지, 성령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인지, 식별을 못 한다니까요. 자기 내면 것도 못 하면. 자기 내면 걸 잘하면 나중에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도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왜? 자기 양심에 딱 부합하면 그거 성령이 하는 얘기예요. 맞춰서 움직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유명 안 되면 묻혀버리겠죠. 다 욕심의 소리. 마귀를 대변하는 논리나 주장하고 있고 성령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극소수면 주장하다 바로 묻히겠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양심 51%의 사회라는 거는 성령의 소리가 더 목소리가 높아진 사회입니다. 그러면 욕심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자기 뜻을 다못 펴는 사회가 오는 거죠. 양심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다 구현해보는 사회가 오겠죠. 이러면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무슨 뭐 예수님의 재림과 막 무슨 그 지구적 재난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이 와버린 거죠. 천국이 그냥 와버리게 만들면 끝이에요. 도저히 인간이 천국을 자기 내면에서 만들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니까 지구적으로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재난을 불러들인 게 누군지를 보세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재난이 올까요? 안 따르니까 재난이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다녀가신 뒤로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면요. 재난이 올 이유가 없죠. 왜 와요, 재난이? 와도, 재난이, 그러면 와도 성숙을 위한 재난이 오겠죠. 이 정도 시련을 이겨나면서 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라고. 전혀 달라집니다. 징벌로서의 재난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도우미로서의 재난이 올 거예요. 역경이 올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시면 지상에서 천국이 온다. 이게 요한계시록 스토리. 요한계시록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답이 다 성경에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버리면 그런 지구적 재난의 목표가 뭔데요? 지상에 천국 만들려고요. 근데 우리가 딱 알아서 천국 만들어 버리면 게임 끝이죠. 자꾸 졸면서 선생님한테 분필을 계속 맞죠. 졸면 맞죠.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던지죠, 선생님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자꾸 재난을 지구에 주려고 한다. 눈 부릅뜨고 하느님을 쳐다보세요. 저안 자는데요, 이러면. 저 깨어있는데요.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그게 그냥 하늘한테는 그냥 알려집니다. 지구인 중에 상당수가 지금 깨어있다. 그럼 여기는 그럴 별이 아닌 거죠. 재난을 주고 할 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죠? 지금 환자 상태가 이거 막 충격 줘야 될 정도 상태는 아닌 거죠. 그냥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데 왜 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심장 멎은 사람한테 합니다. 양심 멎은 사람한테 전기 충격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재난들이에요. 그럼 지금 지구에 양심이 멎을 정도 때 됐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홍익학당도 지금 갑자기 등장해서 유튜브에서 소소하게 계속 지금 벼락치고 있지 않나요? 작은 벼락을 자꾸 치면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독자 뭐 1억, 뭐 10억 가자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구독자가 1억이다. 와. 그럼 지구의 상당수가 이 정도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의 지구는 또 어떨까요? 뭔 재난을 걱정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만 해도 걱정을 안 해요. 제 안에 성령이 임해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재난 걱정을 해요? 아무 그런 근심 걱정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도 아무런 마음의 파문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보이지. 그걸 보고 막, 와, 큰일 났다.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 희망이 보여요. 야, 앞으로 이제 진짜 천국 오는구나. 그게 보이지, 재난이 안 보여요. 혈육의 눈으로 보면 재난만 보여요. 하느님 원망스럽고, 왜날 낳으셨나요? 막, 인류는 끝났다. 어떤 눈으로 보냈다? 완전히 다른 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아무튼, 그런, 이, 먼저,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되시라, 요 얘기 드리면서, 한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